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여야 여성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에 대해 우리의 독자적 해법이 없는 게 안타깝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하고 싶은 말만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조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여야 여성 의원들을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강 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 대해 중국 쪽 얘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성급하게 표정으로 나타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왕 부장은 사드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도 했습니다. 강 장관은 왕 부장의 말을 다 받아 적은 뒤 하나하나 설명했고 중국의 사드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방어적인 차원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강 장관은 여성 의원들에게 북핵 문제 등 외교 난제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습니다. 우리 외교 현실이 어렵고 독자적으로 낼 수 있는 해법이 없어 참 안타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은 미국하고 직접 대화하겠다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한국이 사실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답답한 거죠. 이날 만찬은 초청받은 51명 중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11명,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 5명,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